야! 밥 먹어! 안녕하세요. 똥 쌌어요? 야, 밥맛 떨어지니까 나가 있어. 우리 집이야. 이 막 고기 더 추가해야 된다. 그 뼈 좀 더 주이소. 와, 짧은 물 아니. 아, 이 씨. 며칠 안 좋은 일이다. 씨발 며칠 좀 짜고 지랄이고. 실행 같이 먹어라. 와, 실행이 맛있다. 실행이 실행 엄청 묻다. 묻나? 실행 좋아하네. 아, 실행이요. 고기만 먹으니까 좀 느끼하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좀 먹고 해줘야 된다 이거. 이 나머지 어디 거워? 나머지 어디 회사 어디 겁니까 이거? 부산이요. 어디요? 부산. 부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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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부산이라고 부산에서 만들었구나. 고향의 맛이 나더라. 이게 뭡니까? 김치야. 이거 어디 김치요? 비비고. 비비고 김치. 김치도 잘 비비네 거기가. 한번 볼까? 마, 그래도 어머니 김치가 더 낫다 임마. 새끼야, 가가라. 그 막 집에서 밥도 챙겨 먹고. 밥 챙겨 먹어 집에서? 왜? 집에서 밥 먹고 오지. 회사에서 밥 먹어서 돈만 더 나가게 새끼가. 전나들 회사에서 와서 밥을 먹는다. 와, 저 새끼가 8만원짜리 스테이크 시킨 거 아니야? 맞다. 8만원짜리 스테이크 시킨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야. 배달 스테이크인데 8만원짜리 파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
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니야, 이거. 호구 잡힌. 그 문제 있는 거 아이가, 너, 사실. 배달인데 팔매제 새끼를 팔아. 너 처음 알았다. 그 3만 5천 원인데. 뭐, 3만 5천 원이라서 뭐. 괜찮다는 거야? 아니야. 괜찮다는 거야? 옛날부터 방송 욕심 틀리는 하나가 진짜 나는 인증해. 아주 인증해. 방송 욕심 욕심 있는 사람 방송 잘하거든. 근데 저렇게 방송 못하는 게 드물다. 그렇게 방송을 많이 나오면서도 아, 에? 늘지 않는다. 그게 진짜 간간이 역사 많이 나왔거든. 옛날부터. 그럼 방송 안 늘다. 방송 안 늘어. 저 새끼야, 뭐 방송을 우리 회사 왔나? 우리 회사 마케팅하고 회사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려고 왔지. 방송 못해도 돼. 근데 자기 일도 잘 못해. 방송도 못해, 일도 못해. 시댁끼는 8만짜리 시켜. 시시? 저 새끼가 유일하게 잘한 게 뭔지 알아? 이 집에 살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. 그래서 이 집을 그냥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. 제일 잘한 일이야 그게. 하지만 그 볶음밥 좀 주이소. 볶음밥 이거 국물 딱 빼고 이거 그 고기 하나 넣으라니. 아, 가지 가라. 아, 뭐라 마 새끼야. 마지막 그 고기 그 찐득하게 다 양념 다 뺐는데. 야, 고기는 사용 안 한다. 새끼는 쌍스러운 사람 만들 일 있어. 마 동생 챙겨줘야지. 쌍놈 새끼. 이 새끼. 건더기를 다 빼야지. 아, 된다 인마. 새끼 저도 모르면서 새끼 씨들. 니는 말 너무 많아. 너만 하라고. 너가 제일 많다.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말이 많아. 내가 얼마나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. 만두 이렇게 해서 봐라 봐라. 만두 이거 일단 뽀개 가지고 이 안에 속살 다 해가지고. 누가 만두를 뽀개? 진짜 이게 그 겨드랑이 좀 가리고. 이게 자취빵이다. 자취빵처럼 이렇게 모아야 된다. 안 와. 저것도 모르는 새끼인데 씨발 말 존나 많아. 요리 해서 이 하고 김은 마지막에. 마지막 참기름은 김 마지막에. 김은 마지막에. 꼬리 봐라. 불조절 지린다 진짜. 아. 나도 그대로 봐. 미안합니다. 그 영화를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? 너무 따라하는데. 아, 나 맛있네. 와. 치네. 스케줄 있는데 내가 한 번 술 안 마시는데 이래서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
스케줄 저녁 7시 잡니다. 근데 좀 숙취를 심해가. 한번 술 마시면 24시간 만든 새끼야. 술게 미자네. 아, 술게. 네가 고생이 많다. 네? 우리가 너무 채널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고생이 많아. 응. 괜찮다. 괜찮아. 난 자랑스럽다. 응. 응. 많이 뜨거웠는가 봐. 얼굴이 익었다. 내가 뜨거운 거 같아. 매운 거 못 먹는다 애가. 새바닥이 약해가지고. 와, 형님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볶음밥. 이때부터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다. 불 조절하고 밑에 깔린 거 하고. 누가 만들었노? 사장님 씨야 여기. 뭐 새끼만 네 집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방송하는데. 막 나가야 새끼야. 아, 나 다 치우고 가라. 자, 한 잔 하이소. 와,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오늘. 와, 고기도 괜찮고. 너무 맛있다. 밥도 괜찮고. 자, 얘들 우리 마음은 잘 몰라 다. 내 마음이 어떤지, 우리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. 어? 사람들이 네 마음이 뭔데?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다.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개새끼야. 그건 맞다. 하루살이 너예요. 어? 내보다 낫다. 니 그거 알아? 하루살이가 하루 살아서 하루살이가 아니야. 얼마 사는데? 하루 좀 더 살걸. 아, 맞나? 한 숟가락 남겨놔라. 한 숟가락 남겨놓고 막장 하고 가자. 너무 맛있다. 잠깐만 좀 얘기하다가 분위기 좀 잡고. 막장하네. 뭐 개새끼야. 흐름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인마. 그게 무슨 흐름인데? 흐름이 있어야지. 어떤 흐름? 우리가 계속 찍었던 흐름. 그 감정 잡고 가야지 새끼야. 이게 방송인데 카메라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새끼야 인마. 이 스태프들하고 새끼야. 잘 먹었다. 아, 아유. 아주 좋다. 최고 최고.